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한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사치와 돈과 범죄로 만국을 미혹하는 가운데 교회는 지구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교회도 승리한다. 주님은 교회 시대에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 알려주셨다.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권면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지시였다. 이기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며 흰옷도 승리를 의미한다.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자락이다.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을 준비해야 올라간다. 지금은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야 할 때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은 누구인가? 음녀 바벨론과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백성들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모두 죽이실 것이다. 그의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며 그와 함께 오는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올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그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한심하게 보일지 모른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사치와 돈과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긴다. 불굴의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그를 따라간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이 썩은 사과들을 치워버릴 것이다. 전무후무한 흑암의 날이 올 것이지만 주님이 그 흑암 속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상황을 뒤집고 역전시키실 것이다. 세상을 따른 자들은 없어지겠지만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교회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을 원하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서 애곡하고 세세토록 비명을 지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삶을 거시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여 마음이 피곤한 자는 다시 빛의 아들로 일어나십시오. 교회에서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한이나 대구처럼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지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중단 없이 드려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중단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합니다. 적그리스도처럼 그들도 예배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적합한 조건 아래에서도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